에스라 1장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의 칭명을 공포하고 국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의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어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주변 사람은 모두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축과 귀한 선물로 도와주었고 모든 예물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더구나 고레스 왕은 누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던 여호와의 성전기물을 꺼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제모가 미드르닷의 손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했으며 미드르스는그 수를 세어 유다의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그 목록은 금쟁반 30개, 은쟁반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그 다음은 은대접 410개, 다른 그릇들 1000개로 다 앞에 금그릇, 은그릇이 5,400개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세스바살이 이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에스라 2장 다음은 바벨론왕 누부간네살에 의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고향에 있는 자기 성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스루바벨, 예수아, 네미야, 스나야, 레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국에, 노붕 바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의 수는.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스바자 자손이 372명, 아라 자손이 775명, 예수아와 요압계보의 바암모압 자손이 2812명, 엘람 자손이 1254명, 사두 자손이 945명, 삭게 자손이 760명, 바니 자손이 642명, 구베 자손이 623명, 아스가 자손이 1222명,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 비그의 자손이 2,056명, 아딘 자손이 454명, 히스기아 족보의 아들 자손이 98명, 베세자손이 323명, 열아 자손이 112명, 하숨 자손이 223명, 깃발 자손이 95명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 누도바 사람이 56명, 아나도 사람이 128명, 아스마의 자손이 42명, 기아다림과급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 믹마스 사람이 122명 베들과 아이 사람이 223명 누보 자손이 52명 막비스 자손이 156명 다르넬람 자손이 1254명 하림 자손이 320명 로도와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 여리고 자손이 345명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는 예수아의기보 여다야 자손이 973명, 임멜 자손이 1,052명, 바스울 자손이 1,247명,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으로는 보다이아 가문의 예수아와 감멜 자손이 74명, 노래하는 사람으로는 아삽 자손이 128명, 성전 문지기로는 살름, 아델, 닮은, 악곡, 하디다. 소배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습니다. 느드님 사람으로는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다빠오 자손, 게로스 자손, 시아 자손,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 아가바 자손, 악국 자손, 아갑 자손, 사물레 자손, 아난 자손, 깃델 자손, 가을 자손, 라아야 자손, 의신 자손, 누고다 자손, 갓삼 자손, 우사 자손, 바세아 자손, 베세 자손, 아스나 자손, 무은임 자손, 누부심 자손, 박복 자손, 하그바 자손, 하룰 자손, 바슬르 자손, 무이다 자손,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 시스라 자손, 대마 자손, 느시아 자손, 하디바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들의 자손으로는 소대 자손, 하소벨의 자손, 부르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자 자손, 하딜 자손,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 아미 자손이 있었습니다. 위에 기록한 모든 느드님 사람의 자손과 솔로몬의 종의 자손이 39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델멜라, 베라르사, 그룹, 아단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들은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 누구의 자손인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인지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누구다 자손인데 모두 652명이었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 장인 족보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족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어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돼 제사장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총독은 그들에게 명령해 우림과 등림을 가지고 섬길 제사장이 있기 전에는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회중이 다 합쳐 4 2,36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종이 7,337명이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있었습니다. 또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낙이 6,720마리가 있었습니다. 몇몇 족장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에 도착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해 기꺼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 그 보물 창고에 금 6만 천단리과은 5천만 해와 제사장의 입으로 백 벌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성들에 정착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고향의 성에 정착했습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각 고향에 정착한 지 일곱째 달이 지난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때 오사닥의 아들 예수와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그 동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재단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예터의 기초 위에 재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아침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법령에 정해져 있는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월삭과 거룩하게 구별돼 정해진 여호와의 모든 절기의 번제와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로 가져온 것을 끊임없이 올려드렸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1일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석공과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가를 받은 대로 레바논에서 요바까지 해안을 따라 백행목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이 되었을 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이 사람과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이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했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집 짓는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 고다위야의 자손 감엘과그 아들들, 헤나다세 아들과 형제 등이 레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집 짓는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삽 자손인 레위 사람은 심벌처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고천에 있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욕으로 받기 위해 두루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의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의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언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죽께서는 영으로 오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뿐이었습니다. 이 제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시편 60편 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고, 우리를 흩으셨으며 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을 돌리소서, 주께서 땅을 흔들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졌으니 그 틈을 메우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 우리가 비틀거립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해 매달게 하셨습니다. 셀라,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건진받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권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거룩한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세겜을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문하세가 내 것이며 에브라임이 내 투구이며 유다가 내 지팡이이며 모하비 내 목욕탕이로다 에돔 위에 내가 내 신을 던질 것이요. 블레셋을 이기리라. 누가 나를 튼튼한 솜으로 데려가겠는가?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겠는가? 어,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분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적들을 짓밟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 이 십니다.